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자, 오늘은 노아란 인이라는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B로 잘 알려져 있죠. 아, 상대하는 캐릭터는 사연에 있는 캐릭터로 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초심을 잃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목소리를 멋있게 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중간 평타부터 가도록 하죠. 자, 중간 평타는 18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8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간 평타 어택이 11연타 이후로는 굉장히 연타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11연타까지 연타가 들어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연타 수는 상당히 많지만 상당히 빠르게 수리검을 통해서 평타를 넣는 그런 모습을 중간 평타에서 볼 수 있죠. 수리검과 기폭차를 이용한 어택이죠. 자, 그리고 밀치기는 이 정도면은 B플러스급이라 봐야겠어요. 데미지까지 합쳐서 훌륭한 편이죠. 자, 그리고 다음은 아래 평타로 넘어갈게요. 자, 아래 평타 갑니다. 자, 아래 평타는 7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명 김틀 어택. 그쵸? 기술명을 좀 물어봤더니 시청자들이 맞고 싶은 어택이라고. 좀 변태 새끼들이 있어. 죄송합니다. 얘한테 이런 걸 왜 맞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자친구는 화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 중간 평타도 상당히 빠른 편이었지만 아래 평타 굉장히 쿨한 스피드예요. 평타 중에 가장 강하고 그리고 또 평타 중에 가장 또 빠른 그런 또 아래 공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린은 아래 공격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윗 공격으로 넘어갈게요. 자, 윗 공격. 자, 밑공격은 특이하게도 공중 백덤블링을 동작으로 빅사인 할 뻔했네. 공중 백덤블링 동작으로 마무리가 되는 8연타 동작이 됩니다. 자, 이 동작이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동작이 일단 결과적으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이 연계는 되는데 인술 연계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린 자체가 중간 평타 그리고 아래 평타 윗 평타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수리검이 들어갑니다. 수리검과 이런 평타 딱히 뭐 그런 특이한 동작이 없는 캐릭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중간 공격. 자, 그리고 아래 공격. 그쵸? 그냥 수리검에 찍기 그리고 밑 공격. 자, 이것도 약간 몸으로 때리는 그런 느낌이죠. 기술 자체가 많이 뭐 공개가 안 돼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 제작진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평타는 약간 동작이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제작진들이. 그래서 이 동작 때문에 추가 인술 연계가 그러니까 되긴 돼요. 정확히 말하면 되긴 되는데 거의 어렵습니다. 야, 오이 써버렸다. 오이 말고 먼저 인술 연계부터 한번 성공해보죠. 이게 되긴 되는데 진짜 손이 엄청 빨라야 돼. 이게 될 것 같다. 이거 될 것 같아. 됐죠. 자, 저렇게 많이 하다 보면 됩니다. 인술은 빠르게 눌러야지만 연계가 되지만 오이는 좀 늦게 눌러야지만 좀 연계가 돼요. 오이까지만 연계 보자고. 들어가네요. 굉장히 뭐 기본적인
연계 동작이죠. 미평타 띄우기 다음에 바운드 상태에서 넣는 인술이나 오이 같은 게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인데 리는 좀 어려워. 왜냐면 인술과 오이 타이밍이 다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카드예요. 너무 채술린자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은 공중평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중평타는 3연타로 이루어져 있어요. 데미지는 B+급이에요. 3타가 이렇게 3타가 들어갔는데 한타당 데미지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안 때려도 데미지가 어느정도 바뀌게 되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을 보면 스틱어택을 보면 때리다 보면 마지막 막타가 센 캐릭터들이 있죠. 그러나 린 같은 경우에는 한타 한타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한타 한타 때리다가 중간에 바꿔치기를 맞아도 바꿔치기를 상대가 써도 어느정도 데미지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B+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공중평타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공중평타 동작을 많이 못 찍었는데 그건 제가 실수로 빼먹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은 수리검. 자, 수리검 들어갑니다. 자, 수리검은 기본 수리검입니다. 제작진들이 역시나 린이 별 그런 게 없다라는 거를 좀 너무 좀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애니에서 뭐 특정 그런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동작 자체가 너무 무난해요. 오죽했으면 수리검을 들고 있니. 자, 수리검은 따지고 본다면 B급 정도 얘기를 해보자면 B급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잡기로 가겠습니다. 심지어 잡기까지 수리검 어택. 이 정도 되면 제작진 죽여야 됩니다. 거의 캐릭터를 하나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개성이 이렇게 없는 카드는 흔하지 않거든요. 자, 네, 이쯤 되면 거의 수리검녀죠. 자, 근거리 거리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이 동작 자체가 보면 상당히 짧아 보여요. 그러나 아유, 미안하다 오비토야. 감정이 들어갔네. 이 정도 거리에서도 잡기가 들어가요. 이 정도 거리에서도 잡기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안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면 B+급 정도는 되는 거죠. 앞으로는 제가 급을 좀 얘기를 해서 그냥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좋다 상당히 좋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약간의 그런 급수를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 찍으니까 게임에 대한 질문은 루리앱에 물어보세요. 뭐 사도 후회가 되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매너 아닙니다. 지금 영상 촬영 중이에요. 방제도 적어놨잖아. 자, 다음은 인술로 넘어갈게요. 자, 인술은 통나무 어택. 자, 이런 식으로 통나무 어택이 들어가는데 일명 통나무 정의 구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많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거리는 중거리는 아니고 근중거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술의 거리보다는 아니죠. 아, 이거 내가 다른 대사를 읽었네. 그리고 판정이 상당히 좋아요. 한타 데미지여서 중간에 바꿔치기가 불가능합니다. 맞으면 바꿔치기가 불가능해. 그냥 한타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딜레이가 좀 길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동작은 상대가 들어올 때 이렇게 닌자 대시를 써서 들어온다. 만약에 이렇게 닌자 대시를 써서 들어와봐. 아, 이제야 들어오네. 자, 이거보다는
닌자 무브로 갈게. 들어와봐 들어와봐. 닌자 무브까지 좀 연결하기 어렵네. 아 차크라 대시가 돼 있었네. 다시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들어와봐 들어와봐. 하필이면 상대가 또 저씨 오로치 아유 저 원거리 또 기술 쓰는. 내가 진짜 내 캐릭터 분석할 때마다 내가 3년씩 늙어가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야 뒤진다. 야 들어와봐 좀 들어와봐. 어 그죠? 지금 살짝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 이걸 안 켜서 그렇구나. 오케이 다시 어 다시 다시 들어와봐. 어 자 지금 뭐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와봐 이렇게 딱 정확한 타이밍 맞춰볼게요. 잘 안 들어가는데 아무튼 닌자 무브 닌자 대시 할 때는 이 기술이 유도를 해서 좀 맞히기 쉬운 편이에요. 어 근데 쟤는 저걸 왜 맞니. 어 아, 가드가 안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상대가 차크라 대시를 한다 차크라 대시를 한다 그러면 차크라 대시를 한다 그러면 예측해서 이 기술을 넣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놈의 또 뒤로 가. 어 그렇지 어 약간 상대가 들어올 때 예측을 해서 써야 돼. 이 인술은 상대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술을 넣을 수 있어요. 어 됐죠? 어 힘들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 인술은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유도로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예측하는 그런 기술로 많이 쓰면 좋습니다. 이게 한타 데미지로 판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바꿔치기도 안 돼서 야 조용히 해. 어 자 그 다음에 다음은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 토론은 일기장에 일기장에 형 영상 촬영하잖아. 여러분들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초딩이래 초딩. 그래서 다음 팟을 촬영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촬영할 수도 있게 좀 해봐. 자 다음은 5위로 넘어갈게요. 5위는 근중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들어가죠. 거리를 계산해보니까 인술의 거리 같은 경우는 오이보다 린의 인술의 거리보다는 오이가 짧은 편입니다. 인술의 거리보다는 오이가 짧은 편이에요. 딜레이가 좀 애매하게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거리는 인술의 거리보다 오이가 조금 더 거리가 짧고요. 그리고 딜레이가 조금 애매하게 있는 편이에요. 오이를 보면 바로 발동되진 않아. 그렇죠? 그러나 뭐 이 정도 거리에 이 정도 딜레이면 판정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B+급 A급이라 말하는 유저들도 있어요. 린의 오이는 좀 믿고 쓰는 감이 좀 있다라 봐야겠죠. 다음은 스틱어택으로 갈게요. 자 스틱어택은 바닥 회오리 트랩 공격입니다. 자 약간 2초까지는 아니고 1.5초 정도 있다가 발동이 되는데요. 상대가 들어올 때 발동할 수 있게끔 트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상대가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깔아두면은 상대가 들어오다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통나무 형식으로 또 이것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그게 무슨 소리야. 데미지 안 들어가는 기술은 없어요. 자 각성 전까지 다 살펴봤기 때문에 각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을 가게 되면은 일단은 움직임 자체는 이동 속도가 아주 느린 편은 아니에요. 아주 느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맵 끝에서 끝까지 차크라 대시를 하면 끝까지는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차크라 대시를 했을 때 끝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 맵 자체가 가장 넓은 맵이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평타를 누르면은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산미 같은 경우는 사기가 뭐냐, 평타를 때리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으면 굉장히 구석으로 몰아넣는 데도 되게 용이하다는 점이 있어서, 뭐 차크라 대시를 했을 때 거리가 짧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뭐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평타는 5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연타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상 평타만 쓰면 이기는 캐릭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구석에다 한번 제가 몰아넣어보도록 할게요. 평타를 쓰다보면 이렇게 구석으로 많이 몰아넣게 됩니다. 자, 구석에다 몰아넣었죠. 이렇게 몰아넣으면 좋은 점이 뭐냐, 계속 평타만 눌러, 계속 평타만 눌러. 그냥 상대가 가드를 하든 뭐하든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평타만 누르면, 이거를 뭐 서포터로 쓴다고 할지라도 이게 광역 그 스플래시 데미지 상당하기 때문에 서포터도 씹힙니다. 거의 대부분 산민의 미술들 중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자, 각성을 가게 되면 평타는 상당히 훌륭한 편이다. 자, 수리검은 자 이렇게 이거를 물대포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지라이아 기술이라고 또 어떤 오덕분이 항의를 하셔서, 이거는 그냥 그냥 뭐라고 할까요, 물 비비탄을 할까요, 뭐라고 할까,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일반 수리검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물 한 방이 나가게 되고요. 물방울 하나, 그리고 차크라 수리검을 쓰면 물 세 개가 나가는데 데미지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차크라를 많이 소비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물총? 물총알! 물총알이 괜찮네. 자, 수리검은 뭐 그냥 뭐 이런 동작이 나간다는 거. 자, 우리 잡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는 람머스 어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잡기는 각성 가기 전보다, 각성 가기 전 잡기보다 거리가 매우 증가합니다. A+급 잡기라 볼 수 있어요. 잡기들 중에서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죠. 바로 앞에서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자, 거리가 각성 갔을 때 매우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수로 갑니다. 이거 힘들다, 야. 영차, 영차, 영차. 자, 이 정도면 끝까지 왔죠? 자, 인술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인술 뭘 것 같아? 한번 맞춰봐. 시청자보다 한번 맞춰봐. 인술 한번 맞춰봐. 인술 뭘까? 그쵸, 미수옥. 그쵸? 미수옥입니다. 사실 촬영을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여도 개 저조했고요. 자, 미수옥이 나갑니다. 미수옥이 나가는데 역시나 미수라는 거.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미수옥이 얼마나 좋냐. 자, 보세요. 차크라 수리검이 속도가 이 정도 나가는데 미수옥은 속도가 이만큼 빠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린이라는 캐릭터는 차크라 수리검이 상당히 좋은 편, 미수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냥 진리입니다. 데미지도 세고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스틱어택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틱어택은 거리가 좀 긴 편입니다. 중거리에 가까운 근중거리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미즈 아니죠, 이데오카게가 쓰는 기술하고 좀 인수라고 좀 비슷한데
이 기술의 장점은 뭐냐면 상대가 들어올 때 써주면 상당히 좋아요. 상대가 들어올 때 써주면 상당히 좋고 우리 스틱어택 데미지가 상당히 훌륭한 편이죠. 스틱어택이 굉장히 데미지가 훌륭한 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추가 연계가 뭐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인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돼. 굳이 뭐 연계를 한다면 기승전 그냥 구석에다 몰아놓고 평타가 집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리는 각성 기술까지 있어요. 안돼 스틱어택 후에 연계 안되고요. 예토 미즈카게는 일자리를 잃는 건가요? 예토 미즈카게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래 살 겁니다. 왜냐면 노처녀니까요. 이게 뭔 개소리니. 자 이렇게 좋은데도 각성 기술까지 있다라는 거 드디어 나와주는 거죠. 람머르기니 어택, 람머스 어택. 자 다시 아니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 자 다시 자 이 기술은 전작에는 갉아먹는 동작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작과 다르게 한타 판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타 판정으로 데미지가 들어가서 상대가 근데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게 각성을 가게 되면 바꿔치기를 상대에게 얼마나 안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작에서는 이걸 갉아먹으니까 바꿔치기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꿔치기를 유도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되긴 했죠. 하지만 그만큼 데미지가 상승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가드를 깨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거의 가드가 깨지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쓰면 뭐 가드에 영향이 있는건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뭐 영향이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평타를 쓴다. 자 이 정도면 거의 가드가 깨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대로도 안 깨질 거예요. 한 3대 정도 때려야 아마 2대 정도 때려야지 가드가 깨지는데 3대 정도 때려도 때려서 가드가 깨질 때가 있어요. 빨간 가드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가드 깨기 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단언컨대 D급이다.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는 각성을 가게 되면 각성 기술은 가드를 깨는 용도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저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고 어느 정도 제가 좀 채팅 때문에 좀 신경 쓰여 가지고 리뷰를 좀 제대로 린을 못 한 부분 좀 있어 가지고 재미있게 좀 진행을 못 했던 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음 편은 오로치마루 정말 좋은 캐릭터니까 알차게 리뷰할 테니까 또 이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가운데 있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편은 오로치마루 편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